제가 오락실에 처음 간 계기가 된 게임은요, 드래곤볼 초무투전이었어요. 베지터의 그 파이널 크러쉬 이렇게 딱 쏘는 거 있잖아요. 파이널 진짜 지울간지다. 와, 대박.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락실에 가야겠구나. 가정용 게임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초무투전을 즐기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저를 오락실을 가게 만든 계기가 있어요. 그게 킹 오브 파이터즈 94요. 아니, 아랑전세가 용호의 후원에 주인공을 합쳐놓은, 그리고 일본 팀이라고 막 구자날기 교라고 했대. 그때는 쿄라고 안 불렀어요. 교라고 불렀지, 교. 야, 이거 한번 보러 가야겠다. 보고 나서 딱 봤어. 와, 촛불살기가 그때까지랑은 차원이 달라. 아니, 공중에서 3단차기를 해. 쫙! 하면서 그냥 3단차기를 딱딱딱. 손에서 불이 나와. 이렇게 손 드는 거예요. 슥 기술이 나와. 우랴! 하고 딱 뿌리는데, 불을 그냥 화면 전체에 뿌리는데 이게 우랴!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필살기 이름도 되게 멋있어. 무슨 백식 귀신 태우기래. 숫자는 뭐야? 숫자는 그냥 막 갖다 붙인 것 같아. 팔꿈치로 빡 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막 불꽃이 팔꿈치에서부터 불이 나와. 막 구산하기 교환도 못 봤어. 설정도 엄청 멋있어. 19세 일본 격투계를 제패한 천재 격투가 구산하기 교. 94 나왔을 때 중1이었어요. 아, 막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 아직 생구도 안 났는데 누가 뒤에서 쿡쿡 찌른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리고 막 이렇게 다시 하고 있는데 계속 찔러. 엄마나 아빠가 네 저를 데리러 왔죠. 그럼 이제 집에 가면 뒤지게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오락실 가면은 그 깡패 무서운 효과들 있지. 이런데도 킹 오브 파이터 94가 하고 싶어가지고 오락실이 못 끊었어. 94로 시작한 킹창 인생은 거기에다 못을 박아버리는 게 있어. 94와 95 공통으로 아무튼 필살기로 이기면은 유리랑 킹만, 그때는 브래지어도 아니라 브라자라고 불렀어요. 브라자. 브라자가 비치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옆에서 보다가 동네 형이, 진짜 우리 동네 형? 우리 동네 형이 94하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막 옆에서 간절하게 형! 형! 안 돼! 안 돼! 형! 장풍! 장풍! 장풍으로 이겨야 돼! 형! 막 이러면서. 장풍으로 이기면은 되게 막 성취감을 느꼈어. 아, 오늘도 보았다. 이러면서 성취감을 느꼈죠. 참 그때 당시에 SNK 인력은 참 고급 인력이었어. SNK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의 박수를 표합니다. SNK 기획자님들. 아무튼 간에 일단 그게 첫 번째 킹창 인생의 시작이었고요. 두 번째로 킹창 인생에 못을 박은 건 뭐냐면은 95대에 야가미 이오리라는 캐릭터가 나왔잖아요. 옆에서 친구가 제가 킹오브 좀 잘하니까 제가 딱 구산하기 교 일본 팀을 고르려 그러면은 그때 야야야 야, 아예 깡패 형 골라. 깡패 깡패 골라. 깡패 이오리는 그때 진짜로 깡패였단 말이야. 복장이 여자 캐릭터도 아니고 계집애도 아니고 하이킴에서 싸우는데 그게 또 은근히 멋있네. 이상하게 저는 약간 삐뚤어진 심성이 있는지 어렸을부터 만화에서도 주인공보다 주인공의 라이벌이 좋았고, 살짝 비겁한 듯 하면서, 살짝 악당과 선함의 중간 정도 캐릭터가 항상 멋있었어요. 일단, 북두에 관해서는 라오우가 멋있고, 그리고 드래곤볼에서도 카카로트랑 베지터랑 싸울 때, 베지터 형 힘내! 사이엔의 왕자 자리를 찾아야지! 이러면서 베지터를 응원했고, 하여튼, 그런 의미로 쿄보다도 이효리가 좋았어요, 그때도. 그, 아랑팀 스테이지, 밑에 물 깔려있는 스테이지에서, 하면은 할아버지는 점프가 되게 느리고 붕 뜬단 말이야. 이효리는 점프가 빨리 내려. 그러면 이 이효리가 할아버지가 착지하기 전에 시작부터 아오이로 까. 그럼 강아오이, 약아오이. 흠, 흠. 여기서 시작된 게 후픽의 중요성이야. 아니 졸라 멋있어 또 폼은. 또폼 알죠 이효리. 이렇게 하고 딱 한번 딱 한번 쳐다보더니 블라크리스티안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 일본어를 모르잖아. 뭐 중딩 새끼가 뭘 일본어를 알겠어. 그런데 왠지 멋있는 거야. 뭔 개소리야 이게. 그런데 졸라 멋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딱 찾아봤어. 막 게임 잡지. 아는 형이 게임 잡지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게임 잡지 기자 형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것도 몰라? 블라크리스티안을 곧 편하게 해주마. 와 이게 개간지였지. 아니 가뜩이나 진놈한테 태자에 대한 예의가 없어. 소노마마 시네 이러잖아. 존나 도발적으로 주머니에 손 넣고 소노마마 시네. 이게 뭔지 알아요? 그대로 뒤져라. 야, 이게 얼마나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근데 여기서 맛이 간 거야. 아이, 존나 멋있네, 이상하게. 뭔가 중2병의 시작. 딱, 킹창 인생에 안 빠져들었다면 지금쯤 내가 진짜 대법관이 될수 있을 수도 있어. 이 불타는 정의감과 스마트함으로 열심히 눈 뺑글뺑글 돌아가는 안경을 끼고서 대법관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옷 찢어지는 거, 씨, 그 미친 19금 그거, 그딴 걸 만들어놔가지고 어린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깡패형 이효리 등장시켜서 존나 싸가지고, 그리고 이거 중2병 진짜 장난 아니게 중2병이다. 뒤돌아서가지고, 뒤돌면서. 달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 그런데, 존나 멋있는 거야, 그것도 또. 손뼉을 딱 치면서, 아, 어쩐지 등 뒤에 이 초승달 문장이 있자더니, 아, 쿄는 태양이고, 이효리는 달이었구나. 그래서 달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라고 멋있는 대사를 하는구나. 96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대부 중에서 김동욱 하면은 두 가지가 유명했어요. 하나는 전교 1등 하는 새끼. 그리고 두 번째는 킹 오브 95 짱. 96대는 이사를 갔어요. 중곡동으로 이사를 가서 그 중곡동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제가 96을 하고 있는데 항상 되게 무서운 노랑머리, 주황머리 형들이 와가지고 같이 내 옆에 이어가지고 게임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언제 맞을까 무서워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형들을 계속 이겼어. 그런데 그 형들이 옆에 중국집에서 짱깨 배달하던 형들이었는데 아주 마음이 아주 착한 형들이었어. 그래서 중학생 중3 새끼가 뭐 10연승, 8연승, 9연승 막 그렇게 해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아유 요놈의 새끼 존나 잘하네 하면서, 그때 당시 저랑 같이 킹 오브 96 하던 짱깨 배달하던 형님들 그립습니다. 그때 심지어 저한테 15연패 당하고 저한테 짜장면까지 사주던 노랑머리 형. 노랑머리 형 요즘 뭐 하세요? 언제 한번 치킨이나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고 혹시 저를 기억하신다면 중곡동 오락실에서 96, 맨날 10연승, 15연승 하면서 형들이 물먹이던 그 동생이 꼬마가 저거든요. 이 방송 보신다면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